자주 사용하는 익숙한 등산 용품. 그런데 얼마나 알고 사용하시나요? 기본 등산 용품, 등산화, 배낭, 등산 스틱, 기능성을 위해 올바른 사용법. 함께 점검해 보시죠. 등산화는 반드시 오후에 신어보고 결정하기를 추천합니다. 오후에는 체내 혈류량의 증가로 발이 붓기 쉬운데 이때의 조건이 산행시 발 상태와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두꺼운 등산 양말을 신는 경우를 대비해 사이즈는 약간 여유 있게 뒤꿈치 쪽에 새끼손가락 한 개가 들어갈 정도가 가장 알맞습니다. 등산 스틱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하면 에너지 절약, 무릎의 충격 감소, 균형감을 높여주는 전신 운동에 효과가 있습니다. 등산 스틱의 길이는 똑바로 섰을 때 팔꿈치의 각도가 90도 정도 되는 것이 가장 적당하지만 등산로의 상황에 따라 조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다른 스틱 사용자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여 또 다른 사고를 예방해야 하고 나무로 된 등산로에서는 고무마개를 사용하는 에티켓이 필요합니다. 당일 산행용 배낭의 크기는 최소 30리터 이상의 크기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탄한 등산로를 걸을 때는 가벼운 짐은 아래쪽에, 무거운 짐은 맨 위쪽에 넣어 어깨로 짊어지게 합니다. 가파른 곳을 오를 때에는 가벼운 짐은 바깥쪽에, 무거운 짐은 등 쪽에 꾸려서 무게중심을 등판 중간 정도에 오게 해야 균형 잡기 편합니다. 헤드램프, 수통 등 자주 사용하는 것은 꺼내기 쉬운 주머니나 배낭 윗부분에 넣습니다. 산은 다양한 날씨에 따라 대비할 수 있는 레이어링, 즉 겹접기가 필수입니다. 속옷은 땀을 잘 흡수하고 잘 마르는 재질로 쿨맥스 소재를 예로 들 수 있고 보온 옷은 온기를 유지시키면서 땀이 증발될 수 있게 해주는 플리스 소재가 대표적입니다. 겉옷은 외부의 찬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하는데 소재도 중요하지만 주위 온도와 상황에 따라 수시로 입고 벗기 편해야 합니다. 산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위험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혼자 산행하지 마시고 꼭 주위 가족이나 친구분들과 함께하여 즐겁고 안전한 산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등산 트레킹 지원센터와 함께합니다.